안녕하십니까, 컨스케어 기술연구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구조 설계 정보를 활용하여 철골 모델링을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구조 설계 프로그램인 마이다스를 통해서 구조 설계를 진행하는데요. 건설 산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을 꼽아보면 업무 간에 있어서 연속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픈빔, IFC 포맷 등 다양한 방법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럼에도 현업에서는 제작업, 중복 업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건설 산업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하지 않나 생각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로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로직은 이전 로직들에 비해서 조금 복잡해서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사용하기 쉽게 구성을 해놓았고요. 이 로직을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에 메일 남겨주시면 로직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직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이다스에서 익스포트되는 엑셀 파일을 분석해보면 모델링 자동화를 위한 데이터 세 가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구조 부재에 대한 통합 시트였고, 두 번째는 부재의 위치에 대한 노드 시트, 세 번째는 부재의 상세 정보에 대한 섹션 시트였습니다. 이 세 가지의 정보를 이용해서 모델링 자동화가 가능한 기본 데이터를 구축합니다. 먼저 텍스트 정보를 이용해서 지오메트리와 프로젝트 세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노드 시트에서 지오메트리의 기준이 되는 포인트를 추출했고요. 섹션 시트를 통해서 레빗에서 모델링이 될 타입에 대한 정보를 불러왔습니다. 두 과정이 끝나게 되면 통합 정보를 기준으로 객체가 생성될 베이스 커브를 만들고 라이노 인사이드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부재를 생성하는 모델링 자동화 로직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라이노 환경에서의 시각화를 통한 로직의 오류 검토에 대해서도 다뤘으니 시연 영상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년 8월 22일 SCK에서 오늘 다룬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웨비나가 진행되는데요. 이 무료 애드인이 어떤 기능을 지원하는지 제가 구성한 로직과 어떤 부분이 다른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밀, SCK 등 빔 업계에서 무료 애드인을 풀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많이 가고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국내 빔 산업이 한 발 전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연 영상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